제주 노총은 아직 서로 대화된 게 없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으로 정책 단위에서 계속 노력하고 대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송낙주 기자님. 어제 보도팀에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증권계좌가 2010년 5월 이후에도 거래 이용되는 정황이 있는데요. 그간에 이제 거래가 없었다는 유료 고증 해명권이 좀 제출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뭐 뉴스를 봤습니다만 누구든지 명백한 허위 진술이나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엄정하게 신속하게 예외 없이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후보님,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적폐 수사 관련 발언과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하라고 냈거든요. 야당에서는 이걸 뭐 선거개입이다,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좀 후보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시사직격입니다. 그 이번에 일자리와 노동 공약들 많은 걸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점을 찍어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딱 한 개만 꼽아야 된다니까 참 어렵습니다. 차별을 줄여야 되겠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는 남녀 간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 차별, 불평등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기자님 하실까요? 네, 화이팅 조성호입니다. 그 내일 두 번째 트윗 토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 토론이랑 다른 전략으로 임하실 건지 어떤 전략을 계획하고 계신지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위기의 시대에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 리더의 무능은 죄악이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